보디빌더에서 터미네이터로 유명한 영화배우 로스앤 젤레스 주지사까지 성공 비결은 그냥 죽도록 하는 것뿐이라는 아놀드 슈왈츠네거. 여러분이 비전이 없고 어디로 가는지에 대한 목표가 없다면 여러분은 떠돌아다니다가 아무 곳에도 도착하지 못합니다. 당신에게 목표가 있고 비전이 생기면 모든 게 쉬워집니다. 열심히 해야 합니다.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미국에 갔을 때 저는 대학을 갔고 하루에 5시간씩 운동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저는 공사장에서도 일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보디빌딩을 하면 돈을 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일주일에 4번 오후 8시부터 10시까지 연기학원도 다녔습니다. 저는 단 1분도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무함마드 알리가 70대일 때 그와 매우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무함마드 알리는 죽도록 운동을 했습니다. 그가 헬스장에서 윗몸 일으키기를 할 때 그곳에 있었습니다. 저는 물어봤죠. 윗몸 일으키기를 몇 개나 하나요? 그는 말했습니다. 저는 아프기 전까진 숫자를 세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열심히 일하는 겁니다. 누구든지 상관없이 열심히 하는 사람을 이길 수 없습니다. 죽도록 일하고 당신의 성과에 대해 세계가 알도록 알리세요. 안 된다고 하고 하는 사람들의 말은 듣지 마세요. 제가 해냈던 모든 것에 대해 다른 사람들의 입에서 나온 말은 그건 불가능하다는 거였습니다. 넬슨 만델라가 말했습니다. 누군가 해내기 전까지는 모든 것이 불가능하다고. 내가 해낼 것이다.